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참 절기와 날씨가 하나님 섭리하시는 것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 무더운 또 폭염을 이렇게 또 시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또 잘 지나갈 줄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8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구원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는 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큰 짐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만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가 뜨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겨운 이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어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를 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이지만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마다 가졌던 여름 수련회도 취소하거나 축소되고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달려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시험에 임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에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묶임을 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을 가는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늘 도성,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샬롬, 평안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단이고 분리이고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와 축복으로의 모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신실하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늘 깨어서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고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을 보는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져가는 네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공개해야 할, 사라져서 없어지는
네 가지 신앙, 사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네 가지 본질이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조심해라.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하는데 산재물이 없는 예배 조심해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예배 형태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시청하는 예배로 주의를 성소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시청에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 없는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죠. 양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줄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양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하여 목자의 사랑의 돌봄과 관심 밖에서 방임되고 방목되는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는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양들은 이단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쫓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흐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없는 신앙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고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요 혼족들이 많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개인주의 사회를 지나가는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함께 모이라는 것, 이것이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지금 소속 없는 신앙,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들은 결국 교회 없는 크리스찬, unchurched Christian. 교회를 정해놓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데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한국은 그런 용어를 뭐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들. 요즘 교회도요 온라인 교회가 생겼어요. 교인이요 온라인 성도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자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인이 될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지금 시인은 순례자들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지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구조와 형식을 이루고 있고 지정학적, 역사적, 신앙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초청은 위대한 초청, 아름다운 초청이요, 행복으로의 초청이고 구원으로의 초청이며 영생으로의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평안이고 예배가 안식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근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되어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보좌, 다윗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개혁신앙의 핵심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교회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설교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된 내게 오늘 지금 여기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세 번째는요, 보여주시는 말씀,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스가랴 8장 21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집,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창세기 말씀해 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바딴 아람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 20년이 지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이렇게 하잖아요. 쿰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20년 전이었죠. 야곱이 보따리 짐 하나 짓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밤이 됐어요. 들에서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하늘의 문이군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정하고 거기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돌기둥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쿰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가정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너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여러분의 그 첫 신앙 그 첫사랑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하나님 축복하신 그 영적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코로나 되니까 모이지 말라 그래요.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교제도 하지 말아라. 식사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벌써 습관이 되고 있죠. 무섭습니다. 오후 예배 이제는 벌써 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뭐죠? 더 모이기에 힘써라.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
예배 없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 없는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게 예배 목적이에요. 예배 목적.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려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전례는 뭐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년 3번?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언제요? 유월절에. 이 유월절은 뭐예요?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 구원,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날이에요. 초막절은요, 1년 농사를 다 짓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은혜와 역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감사요 찬양이 되고요. 여러분 저희 모교 장례신학대학교 총장, 전 총장을 지내신 우리 장영일 총장님은요, 그의 모든 설교와 논문과 글의 맨 처음에는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우선이기에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로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안뜰 하나님의 은혜 보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 감사로 성전의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별해서 감사하지 말고 조건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쥐어짜서 감사하라, 억지로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이 감사가 옥문을 엽니다. 이 감사가 묶임을 풀어요. 이 감사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죠.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죄수들도 듣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 착고가 다 풀려요. 바울과 실라만 여러분 풀려났다면,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렸다면, 바울과 실라의 착교가 풀리고 그 묶음이 풀어졌다면, 아니에요. 모든 찬송, 모든 기도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역사예요?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영적 어둠이 떠나가는 게, 그냥 한밤중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늘이 열리고, 감사할 때 찬송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묶임이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감사의 찬송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묶임을 푸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를 푸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을 푸시길 축원합니다. 담을 뛰어넘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묶인 것, 막힌 것, 연약한 것을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박순애 전사님 아시죠?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감사기도, 찬양기도.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에 이 평안, 샬롬과 형통, 샬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Pray, 기도하라.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임한 샬롬,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형통으로, 성공으로, 번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뭐가 있죠?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성이 월이에요. 벽,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궁중은 요새라는 뜻인데, 왜 벽을 세우고 왜 요새같이 했을까요? 그 성을,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 진입하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성을 지켜야 돼요. 벽을 세워야 되고 요새처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벽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요새가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 평강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이 교회의 보호막이, 영적 보호막이 씌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서울에 10여 년 전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환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셔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면서 장로님과 형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뭐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지하에 아주 오래된
지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지하 기도실을 없애고 카페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교회 낡았지만 지하 기도실을 없애고 그때부터 기도의 열기가 쉬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위기가 왔고 다툼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당장 당회를 소집하고 다시 그것을 아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곳에 카페와 이 문화 공간을 함께 마련해서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앞에서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사탄 마귀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세워지신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평안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나라 민족이죠. 예루살렘은 그 도시 대구 땅을 위해서, 이 대구의 성읍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전에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평안과 형통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미치면 승리합니다. 예배에 미치면 승리합니다. 예배는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 칼바르트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은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여러분은 관광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주의 종들, 성도들의 평안을 구할 때 그 모든 형통함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 위로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민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최지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현세 장립지사님, 배재영 목사님, 이성혜 사모님, 신준호 장립지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영석 장립지사님, 최용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엄사에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함께 하신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권오정 장립지사님, 이현정 권사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병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살아서 그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일조와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달아서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 쌓아두시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영유아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고3 학생들 여름 무더위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의 여정 대학과 또 진로의 선택 모든 것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직장과 또 아버지 공무원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여러 시험들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퇴문을 열어주시고 복중의 귀한 생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폭염 중에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군애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의 권속들 가족들 한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평강을 구할 때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 형통의 복으로 주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웃김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권세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예배하시고요. 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8월 이제 수련의 달 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로 12번째 주일이고 8월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3단계 중에 지금 대구도 거진 뭐 4단계지만 4단계 같은 3단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또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가지 말고 예배 후에 같이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도 나왔고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 나왔는데 예배 후에 꼭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백신 저도 이제 화요일에 백신을 맞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부작용 후유증이 없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뭐 델타에 뭐 이상한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꼭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3단계 속에서는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가면서 방역 모든 것 잘 지켜주시고 손소독, 마스크, 그 다음에 방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가정예배 그리고 기도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하는 참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번째 우리 서정인 권사님, 25번째 이갑석 장립지사님, 26번째 박경숙 권사님. 정말 한결같이 또 새벽에도 수시로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 찬양, 축복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오늘 일부에 많이 오셨어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